집 잘 살지? 뭐 그래도 뭐 지금 공무원 집안이니? 집안이 좀 탄탄해. 너희 집안이 아버지가 그냥 부지런한 집안이 괜찮아. 큰딸이야? 둘째 위로 오빠 있어요. 큰딸이잖아 그러면 시딸. 네. 아 그러네요. 맞아요. 큰딸이요. 각시의 선택을 했다면은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 자네가 여복이 있는 거야. 근데 은근히 안 맞아. 은근히 자네네 둘이 한고집들 하거든. 야, 뭐 연애 중이잖아 지금. 결혼을 전제로 연애하고 있는 거잖아. 어떻게 됐어? 날 잡았어? 몇 번 싸웠니? 한 번. 누가 먼저 전화했니? 그 자리에서 풀었어요. 그래? 네. 네. 한고집들 하는데 그래도 이 여자다 싶어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풀었어? 아, 뭐 싸우면 거의 좀 빨리 풀려고 하는 편이고 네. 별로 싸운 것도 아니고 의견이 좀 우리네들 말 중에 남자들의 그 이상형으로 여성관이 있잖아. 네. 지고 지순이란 얘기 있잖아. 그게 자네 와이프가 될 친구한테 성립 되는 거야. 너무 높이 평가했지. 네. 너 이따가 꼭 돈 주고 가. 네. 알았지? 뭐해? 아이들 가르쳐? 자네는? 원래 꿈은 선생님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일반 회사에서 직장 다니고? 네, 직장 생활한 지 꽤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폐 죽여도 직장 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자네 남편 될 친구. 포장마차가 됐건 내 일을 해야 되는 사람. 이게 정해져 있어. 뭐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유치원생을 가르치든 보육교사가 됐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건 그 길을 가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순탄하게 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 가고 이렇게 좀 어떤 여건이나 아니면 뭐 꿈을 저버리고 이쪽으로 간다든가. 그래서 자네가 어떻게 보면은 더 피지를 못한 케이스거든. 뭐 직장도 지금 탄탄하고 괜찮아. 근데 물론 선생님보다도 호봉수가 나을 거야. 근데 그쪽에가 더 맞았다는 거지. 직장도 내가 이름 안다는 거 보니까 뭐 직장도 좋은데 다니나 보다야. 아무튼 내가 아는 곳이라고 하시거든 내 할아버지는. 그런 거 좀 알려진 회사인가. 호봉은 그래도 괜찮네. 뭐가 궁금해? 결혼 날 언제로 잡았어? 11월 7일이요. 금년에 정말 그렇지. 문서가 둘 다 들어와 있으니까. 문서라는 게 꼭 집을 사고 팔고 그런 것만 문서가 아니라 혼인도 하고 이제 두 사람이 호족도 같이 합해난 거고 그것도 문서야. 큰 문서지. 문서가 제대로 됐으니까 잘 가는 거야 금년에. 근데 겁 안 나냐? 이제까지는 네 혼자 살았다만 이제 책임질 사람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겁나죠. 근데 하는 일은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지금 쉬운 말로 재작년 길게는 3년이야. 근데 제대로 안 풀리고 타격 받는 건 지금 2년째거든. 제대로. 맞아. 어떻게 하시지? 무당이잖아, 씨. 근데 결혼은 또 내일 모레 잡아놓고 있고. 그래도 감사하게. 근데 그게 있어. 폐 죽여도 남자라는 거. 그게 있어. 그냥 자네가 아무리 억만금을 벌고 억만금을 모아놨어도 그건 네 돈이지. 지가 돈 버는 돈이 지 돈이란 말이지. 네 건 돈으로 안 친단 말이야. 모르지. 세상이 힘들어지면 네 것도 좀 돈으로 보겠지만. 되게 답답해 자네가. 지금 물론 결혼할 사람 앞에서 내가 이런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경기도 안 좋고 코로나라는 이런 것도 이것도 악재로 또 한몫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자네 남편 될 친구 운세가 두 사람의 궁합적으로만 본다면 정말 잘 맞아. 서두에 말한 대로 선남 선녀야. 잘 맞아. T적으로는 약간의 튀김이나 그런 건 있지만 뭐 100% 잘 맞는 궁합은 거의 없어. 조금씩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살아가는 건데 자네는 사업, 평생의 사업가야. 평생의 사업가야. 자네 일만 해야 된다는 사람이지.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어. 동업도 안 돼. 근데 굉장히 지금 하는 일, 사업 어떤 걸 하는 거야?
수출 화장품을 해외로 판매하는가? 뭐 베트남이 됐건 중국이 됐건 뭐 이런 쪽이야? 동남아야? 미주 유럽 쪽. 선진국 쪽? 네네네 유럽 사람을 잘못 썼다고 한다. 사람을 그 사람이 밑에 사람인지 아니면은 뭐 협력사가 됐지 뭐가 됐든 사람을 잘못 썼다고 나오거든. 난 이 정도밖에 안 나와. 그 나머지는 네가 얘기해야 돼. 아 글쎄 이제 좀 지금 제 생각은 뭐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냥 제가 조금 부족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방향을 뭐 갈림길이 있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둘 다 틀리진 않은 길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선택한 길이 지금에 와서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조금 더 그러니까 수익성이 조금 더 낮은 거를 선택을 했고 그게 이제 완성이 된 상태인데 그랬으니까 이제 그걸 딱 펼쳐놓고 보니까 생각만큼은 아니더라. 그래서 아 뭔가 잘못됐다 하고 지금 이제 전환을 좀 해보려고 하는 것과 이제 그 짝꿍은 저한테 이제 공부를 좀 더 해보는 건 어떠냐 뭐 이러면서 이제 로스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든 자격시험을 그 전에 공부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로스쿨 쪽으로? 아니요 전 전공을 법학을 했고 회계사 공부를 한 3년을 했었어서 그럼 그거 법학이나 회계는 왜 했어? 잘 맞든가? 머리는 비상하니까 습득력은 굉장히 좋아. 머리는 천재의 법인가. 근데 그런 쪽으로 부릴 머리가 아니라는 거지. 물론 뭐 로스쿨 같은 거에서 변호사가 되든 법적으로 이렇게 해서 내가 오너가 되든 그것도 경이지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사업가거든. 자네는 철저하게 사업가지 법이나 그런 쪽, 법적인 거 뭐 이런 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지금 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생뚱맞게 전공하고 턴이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게 왜 턴이 됐겠어?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런 쪽이 아니라는 거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나에 비해 굉장히 진중한 친구야 자네는. 굉장히 진중한 말 한마디를 할 때 말 한마디를 할 때 자기는 아니랬지만 그냥 습이 돼 있어. 여기서 한 서너 번 생각하고 나가 말이. 너무 하니까 그러는 거야. 너무. 내가 작년 재작년부터 자네가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했지. 자네들 같이 지식인들 굉장히 이렇게 지식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자네의 기준이나 이런 게 가치관 못해가지고 그런 게 상식적인 것들도 굉장히 크잖아. 두 사람한테 내가 이해를 시키기가 참 곤란하긴 하지만 운이라는 게 있잖아. 자네가 재작년부터 낭떠러지로 추락하고 있는 거거든 지금. 자네는 금년부터 집안이 기독교야. 천주교의 기독교야. 십자가가 보여서. 자네도 마찬가지야. 그쪽에 계신 스님이나 아니 신부님이나 목사님 수녀님들은 이런 얘기 안 해주잖아. 이런 거 못 맞춰야. 그리고 근데 아니 어찌됐든 지금 일요일날 꼭 요새 교회 연이? 성당 연이? 교회가 나가진 않아서. 혹시라도 회개하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 우리 집에 왔다고 해가지고 운이라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을 때는 막 대도 않는 뭐 조금의 아이템도 막 보청 아이템도 생기고 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금전적으로도 어떻게 풀릴 때는 막 이렇게 막 얼토당토하게 풀려. 그렇지 않아? 근데 안 될 때는 이리 해봐도 안 되고 저리 해봐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돼. 딱 지금 후자가 지금 딱 자네라는 거 이해가? 그 운이라는 거는 내가 바이올린 같은 거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는 거고 똑같은 거거든. 애기 바로 들었을 거니까 바로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관리 잘해. 11월 달로 날 잡아놨다며. 바로 나야 된다. 얘는 바로 안 날라고 할 거야 아마. 근데 바로 낳자 그러고 뭐 이런 거 그런 거 피임기구 같은 거 하면은 알아서 바늘로 쑤셔놓고 뚫어놓든지 알았지. 야 형도 총각이야. 근데 내가 그래도 총각이라도 세월이 있은 게 알려주는 거고 바로 들어줄 거야. 그거는 꼭 나.
정말 그 조상에서 큰 놈을 줄 거예요. 놈이라고 했지, 표현을. 연자 안 썼지. 집안에 광성 김씨네 큰 놈이 나올 거야. 꼭 나이. 오빠 말 듣고 믿어. 네. 정말로 지기 큰 자손을 준다니까. 뭔가 그거는 뭐냐면 자네 집안을 갖다 욕하는 게 아니라 이 조상이 있는 거는 인정들 해. 그냥 신만 하느님만 예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조상님들이 계셔. 그분 중에 굉장히 광산 김씨네 집안에서 굉장히 높으신 분이 그분이 삼신 할머니한테 명령을 해. 하나 제대로 된 거 주라고. 왜? 너희 집안에 제대로 너희 집 쪽에 뭐 집안이 못된 거 하지만 제대로 획을 갖다가 이 조선이란 나라 대한민국에서 획을 그을 만한 인재를 그 줬는데 그렇게 풀린 분이 안 계셔 지금. 그걸 너한테 주신다고. 네 자식한테. 그러니까 얼마나 큰 놈이 나오겠어. 그건 니네 할머니가 하는 얘기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꼭 나. 괜히 장하신지 말고 알았지? 여기까지 그 부분은. 운이라는 게 딱 떨어질 때 제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언제 올라가느냐? 내년. 내년은 또 서른 아홉이고 여덟이잖아. 근데 아이 생기면서 몸 관리 정말 잘해라. 너 건강이 내년에 되게 안 좋을 거야. 지금도 어떻게 뭐 크게 나쁜 데는 없지만 여자들 타고난 데가 안 좋아. 타고남이 평생에 살아온 게. 근데 그 대단한 놈이 아이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 약한 쪽에 그 대단한 놈이 치고 들어오면은 더 기운이 빠지겠지. 부인병 관리 잘해. 내년에 운세가 자네는 아홉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아지는 운세야. 생일이 몇 월이니? 1월, 음력 1월 7일. 큰 사업가가 아니면은 정치 같은 걸 해서도 굉장히 많지. 너 이름 속자라면 알릴 케이스였는데. 근데 어차피 그거 좀 늦은 거 돈으로 풀어가지고 사업적으로 풀어서 네 이름 알리면 되는 거고. 내년엔 그래도 운세가 굉장히 나아. 그래. 그러니까 금년에는 이거를 좀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어 네 와이프 될 사람은 한 5억 준다 그러면 팔을래? 바꿀래? 5억이라면요?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지. 한 50억은 네. 준다 그러면 생각해 보겠지만. 50억이요? 반문하잖아요. 그 정도면 생각 한번 해봐요. 아니 한 50억도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 네. 그러면 왜냐면 남은 생이 더 많기 때문에. 형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금년에 너는 그러니까 세상은 공평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야. 네. 사업적으로 네가 좀 딜레이가 되고 좀 힘들어지고 안 풀리는 게 있지만 네 말대로 50억, 500억짜리를 얻는 거. 사업은 조금 금전적으로 좀 덜 했지만 내가 얘기하는 금전으로 환산한다면 500억짜리를 네가 데리고 가는 거야. 그건 맞습니다. 이해가?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일적으로는 조금 덜한 거 이런 거를 갖다가 큰 네 평생의 사람으로 얻는 걸로 금년에 네 운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대박 치는 거지. 네 사업적으로는 지금 이러고 있지만 감동 먹은 거야 너? 어 재수 없어 쟤. 야, 네가 그 정도라니까 울잖아. 그러니까 큰 사람을 얻은 걸로 감안을 하고 금년에 어찌됐든 간에 11월 달에 결혼들 하고 이러면은 그걸로 그냥 네 사람 얻은 걸로 네가 얘기한 대로. 근데 내년부터는 나아지니까. 근데 두 사람이 정말 잘 맞아. 근데 그 내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 네 와이프 될 사람 건강. 내년에 진짜 몸 관리 잘해. 특히 여자들 그 부인병들 그런 쪽에 뭐 좋은 거 있잖아. 뭐 좌욕 같은 거 막 한방 뭐 이런 거 있잖아. 왜냐면 대단한 놈이 들어갈 거야. 진짜 뭔가 광성 김씨네 이름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할 만한 놈을 준다는데 자네는 그 타고난 게 어려서부터 그쪽이 약하단 말이네. 그러니까 그 대단한 게 들어왔을 때는 움직임이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라. 그러다 보면 몸이 많이 아플 거고 몸이 안 좋을 거고 뭐 소위 얘기하는 입덕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할 거예요. 내년부터는 괜찮아. 금년에는 그냥 사업이고 일적으로 답답해서 궁금해서 왔지만 네 운세가 죽어라 죽어라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그 어떤 좋은 아이템 그 아무리 많고 많은 뭐 자본 다 필요가 없어. 그냥 그게 다
무의미한데 그것이 내년부터는 발복이 된다. 그리고 사람 얻은 걸로 퉁쳐. 퉁치는 게 아니라 더 큰 거 얻은 거야, 이거. 그렇죠. 이해가지. 지금은 뭘 갖다가 막 해도 안 돼. 근데 믿음이 예를 들어서 믿음이 조금 불교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이라면 내가 어떻게 너의 운 좀 이렇게 해보라고 내가 권해는 주고 싶은데 믿음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 내가 그 얘기는 해주고 싶지가 않고 아무튼 간에 오늘 요 두 사람이 사람 서로들 사람 얻은 걸로 그리고 수컷들은 말이야 본능이라는 게 있어 본능 여자는 마음이 열리고 가슴에서 마음이 열려야만 내 몸으로 허락을 하거든 근데 남자라는 동물들은 안 그래 근데 얘는 믿어도 돼 그렇다고 이게 남자가 아니진 않잖아 남자인데 그 부분은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 있잖아 복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거는 믿어도 된다 얘 좋다고 하는 애 되게 많았어 그런 거 같더라고요 그치 인기 많아 근데 지가 그래도 내 사람이다 하고 하면은 그거는 있는 거야 강단은 있어 나이답지 않게 정말 강단이 있어 그 신뢰 두 사람 꼭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 내가 오늘 상담용 안 받을 거야 그 축의금으로 퉁치자 축의금 냈다고 치자 내가 모든 걸 해도 안 될 때가 있어 응? 사비 그러면 접지 말고 허리띠 그지 허리띠 졸라 매 그래요 딱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딱 졸라 매고 지금은 얘기하잖아 더 어떠한 자본이 와도 더 다운 더 뭐 좋은 제품이 나오건 뭐 판매처가 생기던 루트가 생겨도 네 운세가 지금 다 막아 지금 뭐 새로운 그러니까 자본이 크게 들지 않으면서 이제 사업에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좀 많이 믿지 말어 사람을 갖다가 왜냐면 자네는 그게 있어 유비적인 그 삼국지에 보면 유비 관우제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이런 위인들 너는 제갈공명이야 실은 유비가 아니야 왕은 유비가 됐지 제갈공명이 왕된 거 아니잖아 근데 아, 너가 만나질 못하는 게 네 밑에 제갈공명을 네가 못 만나는 거야 그죠 그게 그래서 사람을 잘못 만나는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가 대가리 노릇도 유비 노릇도 해야 되고 제갈공명 노릇도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또 네가 흠이 뭔지 알아? 맡겨놨으면 맡겨놔야 되는데 꼭 확인이 들어가야 돼 왜? 그렇죠. 확인이 안 하면 내가 잠도 못 자고 일이 안 돼 그게 본 자네가 갖고 있는 거란 말이야 아, 정확해 왜냐면 제가 제 스스로도 항상 20대 때는 30대 초반까지도 나는 사람들은 왜냐면 계속 나를 앞으로 이제 언변이 있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항상 그때도 제가 저를 이제 돌아보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고 저의 위치를 보면 정말 괜찮은 리더가 있다라고 하면 나를 데려가면 정말 좋은 참모가 될 수 있겠다 나는 정말 저는 그렇게 저를 봤거든요 아마 나라를 잡을 수도 네. 있을 거다 근데, 너를 데리고 있으면 예, 근데 찾아도 이제 없는 거죠 이게 저를 이렇게 참모로 쓸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그냥 내가 리더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네가 만약에 정치를 했다면 얼마 전에 끝난 대선에 거기도 너 나올 수 있는 잘 인물이에요. 잘 맞았을 거예요. 잘 맞았을 거라고. 그 정도에도 나왔을 네. 인물일 거예요. 그거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얘가 안 했기 때문에 얘 새끼한테 그걸 준다고. 그럼 나아야 돼 안 나아야 돼? 그렇지 열심히 힘줘서 나이. 사람도 말이다. 아무리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금년에 네 밑에 있어도 네 운세가 죽어라 하기 때문에 설사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 네 밑에 온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능력을 발휘를 못해. 제갈공명이 뭐야? 천기를 잃고 땅의 기운 하다못해 이 12달 이걸 다 볼 줄 아는 정말 삼라만상을 다 자기 손에 놓고 본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너 밑에 지금 있는다 하더라도 네 운세에 치여서 이 사람이 그 역할을 못한다. 그게 그러니까 지금 자네한테 지금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우산을 핀다고 해서 이게 비가 안 맞지는 게 아니야. 우산 뚫고 들어와. 그럼 어떻게 돼? 피해야지. 처마 밑으로 피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근데 처마가 너무 튼실하다. 너보다 한 살 어리지만 너보다 한 다섯 살은 더 먹은 노인네하고 사는 게 너 누나같이 안아줄 줄 알고 그냥 금년에 그냥 돈보다는 큰 사람
근데 내년부터 내년 그러니까 내년도 얼마 안 남았잖아. 네. 몇 달 안 남았잖아. 그 정월 뭐 1월생이라고 그랬잖아. 음력으로. 음력 1월 7일. 1월 달까지만 고생해. 내년 1월 달까지. 그러니까 지출 줄이고 허리도 더 졸라 매고 더 용기 주고. 응? 그러면 돼. 금방 가. 그럼 돈이 좀 내년에는 좀 안 될 거 된다고 안 한다. 넌 내년에 돈도 지을 거고 큰 놈 바로 아빠 될 거다. 넌 내년에 아홉수 전이라지만 그 아홉수가 너는 내년에 아마 행운의 수가 될걸. 내년이 굉장히 좋아. 그래. 건강 챙기고 그거면 되고 직장은 조금만 댕기다 말자. 그 대단한 게 들어와서 너 아마 일 못할 걸. 입덧이라는 게 아마 내 말이 몇 달 있으면은 지금 나올 거잖아. 틀리면 전화해. 맞으면 전화하지 말고. 알았지? 항상 따뜻하게. 네. 항상 관리하고. 네. 백약이 무효야. 지금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결혼 축하한다. 네. 신접사님은 어디로 찾아? 집을 샀는데요. 아니 어느 지역으로 사는지냐는 얘기야. 방이동이요. 송파구? 네. 나중에 놀러와. 나중에 잘 됐을 때. 그리고 정말 답답할 때는 오늘 이렇게 다녀간 것도 2년이니까 전화해서 물어보고. 아무튼 시간이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비 그쳐지면 좋아. 딱 그렇게 생각해. 초조해하지 말고. 그리고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넌 인복이라는 게 너무 많아. 인복이 많은 사람들이 제복도 있는 거야. 돈이 있으니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돈이 버는 거라고. 이해가지? 물론 사람은 뭐 나만큼 많이 겪었을 거니까 무당집 다니지 마. 좋아. 시간이 곧 해결해 줄 거야. 알았지? 그렇군요. 가. 네. 끝났어.